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슈팅스타 황금별을 잡아라, 진행의 고은별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장 대응 좀 어떻게 하셨나요? 다행히도 양지수 모두 오늘은 소폭 상승한 채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슈팅스타 이 시간을 통해서 이번 주 장에 대해 정리도 해보시고요. 다음 주 전략도 함께 세워가는 알찬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시장부터 정리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06포인트가량 상승한 3125.76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에는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3.29포인트 상승한 1037.91포인트의 장을 끝냈는데요. 시가총액 2위인 에코프로비엠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견인하는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이 5,170억 원가량 홀로 매도했고요. 개인은 2,791억 원, 기관은 2,383억 원가량 쌍끌이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외국인이 나홀로 순매수를 했네요. 1,174억 원가량 담아냈고요. 개인은 225억 원, 기관은 810억 원가량 쌍끌이 매도를 했는데요. 오늘까지 기관이 14거래일 연속 팔자 행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정리를 해봤고요. 금요일 슈팅스탁은 아주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죠. 별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강의 시간은 물론이고요.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한 시간 함께 집중해 주시면서 계절의 황금빛으로 물들은 특별한 비법들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부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특별한 시간을 더욱더 특별하게 만들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아메고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에게 금요일의 마무리를 또 맡으신 만큼 또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아메고사입니다. 이렇게 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중요한 요일은 월요일, 그 다음에 금요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한 주의 마무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렇게 또 한 주의 마무리를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가지고 상당히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이데일리 TV에서 서서 강의를 한 게 생각해보니까 4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또 4년 뒤에 이렇게 서서 강의를 한 게 상당히 좀 떨리고 그리고 긴장되고 그리고 상당히 새로운데, 시간이 크게 이렇게 지나온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오늘 정말 중요한 강의 내용을 하나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좋은 정보 한번 받아가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4년에 한번 찾아오는 특별한 강의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끝까지 집중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정보들 최대한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긴 하지만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함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고사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셔도 되고요. 지금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그냥 스캔을 딱 해주시기만 하셔도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바로 입장이 가능하니까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은요, 종목 상담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찾아오는 이 시간인 만큼 많은 분들께서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1577-815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렇게 다 알려주셔야지 원활한 상담 가능하니까요. 세 가지 꼭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후에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그럼 슈팅스탁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별다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강의 시간인 만큼 어떠한 주제가 이루어졌을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2022년 상반기 대시세 예상, 추석 전 주목할 종목과 공략법. 네, 추석 전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그 비법들을 쏙쏙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날이다.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말씀해 드리겠는데 사실 2021년도가 얼마 안 남은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명절을 얼마 안 남은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과연 명절 전에 어떤 종목을 쓸어 담아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오늘 공략법 말씀을 드릴 것이고 제가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좀 강조를 크게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2022년 상반기에 대시세 나올 종목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2021년도가 아니라 2022년도를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2022년도를 준비하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오늘 꼭 집중하셔가지고 제 강의 꼭 경청하시길 바라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증시가 상승을 해야 큰 대시세 종목들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종목들이 나오기 위해서는 경기가 좋아져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경기가 안 좋아졌습니까? 하지만 이제 어떤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냐면 위드 코로나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코로나와 같이 간다라는 얘기죠. 사실 코로나로 사망하는 사람들보다 독감으로 사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시점입니다. 하지만 독감에 대해서 그렇게 뭐 크게 뭐 규제하거나 그런 부분들은 없죠. 하지만 면역 자체가 이 백신 자체가 만약에 우리 한국 사람이든 전 세계 사람들이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면 이제는 이 위드 코로나로 갈 수 있는 요 가능성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10월 말 집단 면역이 기대가 된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할 준비를 슬슬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코로나는 이제 과도한 코로나로 인해 이제 뭐 과도한 공포는 좀 이제 불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한다 이렇게 뭐 이런 의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결국에 코로나가 종식이 됐을 때 과연 어떤 증시 흐름이 나오고 어떤 종목들이 크게 상승할까 이 부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2021년도를 보는 게 아니라 2022년도에 크게 수익 낼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022년도에 크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무엇에 집중을 해야 되냐? 뭐 지금 제가 항상 강조드린 뭐 글로벌 이벤트, 그다음에 뭐 정책주 이런 부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것도 물론 좋지만 우리는 이제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이 기술 발전에 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기술 발전이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로 넘어간다든지 뭐 그런 부분에 주목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시대적 변곡점인 시기 아니겠습니까? 4G에서 5G로 넘어가고 메타버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하여간 우리가 새롭게 접하는 신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 발전에 주목을 하시는 분들이 2021년도 말고 6개월, 7개월 뒤 2022년도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또 봐야 될 것이 제가 아까 코로나가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잖아요. 위드 코로나 나오는 시기에. 자, 그러면 우리가 과거에 전염병이 돌았던 시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아시는 전염병이 바로 사스라는 전염병이 있을 거예요. 그때가 바로 2002년도입니다. 자, 2002년도였는데 여기서 사스 파동이 한번 나오고 나서 그리고 쭉 상승한 모습 나오죠.
자, 사스가 끝나고 나서 대시세가 났어요.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습니다. 뭘 타고? IT 혁명.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닷컴 버블이죠. 그냥 회사에서 홈페이지만 만들어도 그냥 뭐 종목들이 상한가 9방, 10방씩 하는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자, 시대적 변곡점이었습니다. 자, 시대적 변곡점. 인터넷이 없는 시기였다가 인터넷이 나온 그런 시점에 전염병까지 생기고 전염병 끝나서 대시세가 나오는 부분 우리 식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자 그리고 요 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구간 2009년도 구간인데 2008년 2009년도 구간인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종플루라는 전염병이 발생을 했었죠. 자 그 신종플루가 끝나고 나서 어떤 시대가 왔냐면 바로 모바일 혁명 시대에 왔습니다.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2008년, 2009년, 2010년 이때 이제 핸드폰이 2G폰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때 이제 기술 혁명이 일어나서 또 한 2, 3년 동안 계속 우상향해주는 증시를 나타났어요. 이때도 뭐 1000%, 2000%, 3000%짜리, 뭐 6000%짜리 종목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죠. 자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고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죠? 바로 4차 혁명 시대잖아요. 기술적 변곡점은 시대적 변곡점이란 겁니다. 내연기관 차가 전기차가 되고 그 스마트폰이 폴더블 폰이 되고 그리고 뭐 4G가 5G가 되고 그리고 새롭게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에 이 시대적 변곡점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을 하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30%, 40% 노리는 투자자들은 뭐 작게 이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정말로 500%, 600%, 1000% 수익에 도전하신 분들은 이 시대적 변곡점, 이 시대에다가 투자를 하는 종목에서 투자하는 부분은 돈을 크게 벌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시대, 이 변하는 시대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큰 돈을 벌 것이다.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대박 종목을 잡아낼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세분화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제가 저번 주부터 계속 강조드리던 이 제품 수명주기론입니다. 자, 이 제품 수명주기론을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아시겠지만 도입기에서 쇠퇴기까지 있어요. 자,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 뭐 유아기, 성장기, 그 다음에 청년기, 청소년기, 뭐 장년기, 노년기 그러고 죽잖아요.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술이라는 게 딱 출시가 되면 도입기를 거치고 성장기를 거치고 성숙기를 거치고 쇠퇴기를 거치고 그러고 이제 없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 이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갈 때 이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고 주가도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도입기에 위치해 있는 산업군들, 종목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 찍어놓으셔야 6개월 뒤, 7개월 뒤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다. 이렇게 저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대시세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10%도 아니고 100%도 아니고 1000%에 도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제가 이제 이 시장에서 10년 동안 연구를 하면서 좀 이제 깨달은 공통점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 깨우친다라고 말씀드렸죠? 역사를 통해서 깨우친다라고 말씀해 드렸잖아요. 과거의 흐름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깨우치셔야 그래야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데 바로 그 큰 수익을 위해서는 요 세 가지 공통점이 꼭 필요하다. 이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000% 대시세에 나오는 종목들의 세 가지 공통점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력이 있어야 됩니다.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는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 3천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종목이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1000%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의 세 가지 공통점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삼성, 현대, 구글, 애플 그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과 협력을 맺어야 되고 그다음에 3천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되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 이 딱 세 가지만 우리 시청자분들 확인을 하시면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1000% 한번 대시세 노려볼 수 있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1000% 대시세 나온 종목들의 세 가지 공통점 대입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인터프렉스라는 종목입니다. 인터프렉스라는 종목은 이 종목은 애플에다가 FPCB를 납품한 회사였어요. 자, 글로벌 대기업이라는 애플에 FPCB를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이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일치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0원짜리 종목이었어. 자, 3,000원 미만의 종목이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면서 무려 1,000원이었던 주가가 바로 68,000원까지 수직 상승해버려요. 6,800%가 상승해버립니다. 글로벌 대기업이 애플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이었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바로 그냥 6,800% 상승시키는 인터프렉스의 모습 우리가 찾아볼 수 있었고요. 첫 번째 예시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KMW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5G 관련된 종목이고요. 최근에 대시세가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노키아, 에릭슨과 같은 글로벌 대기업의 협력을 맺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 3,000원짜리 종목이었고요. 3,000원 미만의 종목이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마이너스 30억 적자에서 플러스 1,000억 흑자로 내면서 바로 그냥 2,200% 쭉 상승을 하죠. 이런 종목은 6개월 전, 1년 전부터 쓸어 담아 놓으셔야 그래야 이제 이렇게 2,000%, 6,800%의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린 것은 지금 당장의 시선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디로 봐야 된다? 이제는 내년을 노리셔야 돼. 내년에 이제 대시세를 노리셔야 그래야 이런 2200% 같은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이렇게 강조드리겠고. 그리고 다음 종목 바로 BH입니다. 이 종목도 애플에 FPC 납품했고요. 그리고 3,000원 미만의 2,000원짜리 종목이었고요.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바로 1200%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에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현명한 사람 역사를 통해 배운다.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계속 뭐 KMW도 그렇고 인터프렉스도 그렇고 계속 역사를 통해서 보고 계시잖아요. 사례 종목들. 그렇죠? 6800%, 2250%, BH 1200%. 자,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길 제지입니다. 자, 자회사인 구길 그래핀이 구글과 글로벌 대기업인 구글과 협력을 맺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300원이었던 주가가 8,000원까지 상승하면서 2,000% 상승했습니다. 이 종목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어요.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3,000원 미만의 종목이었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바로 2,200% 상승하는 모습 보이시죠? 자, 그다음에 화승인드라는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대기업인 아디다스와 협력을 맺었고요. 그 당시 주가가 900원이었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몇 프로 상승했다? 1,200% 상승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 계속 보십시오. 전부 다 그 세 가지 공통점에 부합하는 모습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SNS텍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고 그리고 3,000원 미만의 2,800원짜리 종목이었고 그리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시키면서 1,700%라는 거대한 상승세가 나왔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보셔야 될 딱 세 가지. 자, 이번 연도에는 제가 봤을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연도는 제가 봤을 때는 1,000%짜리 종목이 나오기 어려워. 왜냐? 얼마 안 남았거든요. 하지만 2022년도에는 제가 1,000% 대시세 종목이 나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1,00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렇게 세 가지 공통점을 대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1,000%짜리 종목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한 종목, 정말 딱 한 종목을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종목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지금 현재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아까 보셨죠? 인터프렉스 같은 경우는 애플에 FPCB 납품해가지고 6,800% 갔잖아요. 어마어마한 상승세죠. 자, 그래서 오늘 종목도 글로벌 초일류 기업에 납품 중인 기업이다. 이 부분 이제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 협력 모멘텀 붙었죠. 자, 두 번째 천조 규모의 5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2,000원대 종목이랑 제가 말씀드렸어요.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된다고. 처음으로 대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그래야 이제 청구를 한다 말씀드렸죠. 만 원에서 10만 원 가는 것보다 천 원짜리 종목이 만 원 가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G 시장을 겨냥하는 2000대 종목이에요. 5G 시장 필수입니다. 자율주행 하려고 해도 5G가 필요하고요. 메타버스를 구현하려고 해도 5G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AI를 구현하려고 해도 5G가 필요합니다. 4차 혁명 시대에 필수적인 요소란 말이죠. 이게 바로 천조 규모인데 이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데 단돈 2천 원밖에 안 해. 그래도 상당히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현재 150억 적자 기업입니다. 하지만 예상 컨센서스가 무려 500억 대 흑자로 전환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글로벌 대기업에다 납품을 하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150억 적자에서 플러스 500억으로 흑자 전환하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인터프레스, KMW, 그다음 BH, 화승인도, 국외제지, SNF텍 그 처음으로 대시세 나온 종목들과 공통점이 매우 일치하는 이 종목,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 아니 추석이 오기 전에 쓸어 담아서 내년에 큰 수익 한번 도전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 종목 제가 어디서 공개하느냐. 바로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을 온라인 물어방송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그리고 핸드폰으로도 입장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물어방송 들어오셔가지고 자, 이 종목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이 종목 확보하셔가지고 내년에 큰 수익 한번 노려보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자 말씀드렸습니다. 잠시 후 이 방송 끝나 바로 11시 20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뭐 네이버에다가 뭐 슈팅스타 검색하시면 되니까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핸드폰 들어올 수 있어요. 자세한 것은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실 테니까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른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세 가지 투자 꿀팁도 함께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도 참 많으실 것 같아요. 히든 종목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께서는요. 잠시 후 11시 20분부터 무료 방송이 진행이 되는데요.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슈팅스탁 로고가 떠 있는데요. 아래로 쭉 내리시면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암행어사 전문가님의 사진이 있고요. 그 아래에 노란색 바가 보이실 겁니다. 노란색 바 클릭해 주시면은 11시 20분부터 진행이 되는 무료 방송에 참여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별다른 방법뿐만 아니라 황금 별까지 잡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금요일에는요. 아주 특별한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여러분들의 묵은 고민들을 해결해 드리는 문자 상담 시간이 잠시 후에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1577-8159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무료 상담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를 적어주시면 좋고요. 궁금하신 점까지 적어주시면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주말 꼭 편안하게 쉬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종목 AS 시간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강의 정리 먼저 하고 돌아올게요. 네, 전문가님의 황금 종목을 중간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와, 정말 상승률이 어마어마한 종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제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궁금하실 것 같고 또 신규로 진입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지금 들어가는 타점이 맞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종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KD인데요. 지난주 화요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최고가
2,56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승률이 10.58%를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3거래일 연속 오름세가 집계가 되고 있고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량이 좀 실려서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일단은 KD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강조드렸던 정책주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자 이제 부동산 관련된 정책주들이 또 대거 상승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한 종목인데 일단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정책주에 지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일단 정책주에 주목해야 되는 첫 번째 이슈.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대선 지지율이, 대선 후보들 간의 지지율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선에 어떤 공약이 나오는지 이 부분이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정책주 잘 눈여보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 문제가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저출산, 이게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분야는 웬만해서는 대선 후보들이 언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죠. 그중 하나 바로 이제 KD 부동산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기술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쌍바닥을 그린 부분이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이런 흐름의 패턴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정책주 이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명절 이후에도 그런 대권 주자들의 좀 활발한 이 행보가 좀 예상이 된다면 아마 추가적인 상승세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시해드렸던 목표가까지도 한번 도전해 보신 분들은 도전해 보셔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혹여 좀 빠르게 좀 포트를 돌리시는 분들은 지금 어차피 한 10% 정도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시고 제가 오늘 또 종목을 하나 드릴 것이거든요. 그 종목도 한번 눈여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선이 다가올수록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빠른 순환에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잠시 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 공개되는 종목도 좀 눈여겨보시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책주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희가 이틀 전에 이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에서 정책주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IB 김영인데요. 단 이틀 만에 10%에 가까운 상승률을 달성한 데 성공을 했습니다. 5,240원 최고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9.97% 의 상승률을 달성을 했는데 오늘 장대양봉도 시원하게 그렸어요. 네. 네. 월요일장이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네. 이 IB 김영이 시간에 좀 빠졌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종가까지 해서 기분이 참 좋았는데 좀 이제 김이 빠진다고 해야 될까요? 살짝 좀 아쉬운 그런 흐름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책주입니다. 이 종목도 일단 제가 아까 앞서서 언급해드린 부동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뭐 저출산 요 세 개 중에 일자리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지분 90%를 취득한 회사의 이제 일자리와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일자리 관련주로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종목도 KD와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보여드렸죠. 21선과 60일선 사이에서 5일 이동 평균선이 쌍바닥을 그리면 요것은 이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급등 패턴이다. 이렇게 강조를 드렸었는데 그 흐름과 뭐 똑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한 9% 정도 상승을 했었죠. 제가 이제 이때 추천을 드렸었는데 다음 날 시간 외에 거래에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음봉으로 시작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음봉에서 매수해서 양봉에서 매도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충분히 그것을 실행하신 분들은 한 10% 정도 수익을 내셨을 것이고 그러지 못하신 분들은 계속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포트를 빠르게 회전하실 분들은 좀 이제 빠르게 좀 매도를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추천드릴 종목으로 또다시 편입을 해서 수익을 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강조드릴 부분이 제가 이 목표가 제시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표가 위에서 파란 얘기가 아니라요. 그 목표가 가는 과정에서 다 매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 그 종목이 없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목표가에 대한 정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유도리 있게 이 슈팅 스탁을 통해서 공략하는 종목들은 최대한 유도리 있게 빠르게 매도하시면서 어차피 월, 화, 수, 목, 금 전문가들이 나와서 맨날 추천하잖아요. 그런 종목들 계속적으로 확보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왔을 때 빠르게 수익 실현을 하는 것도 현명한 전략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이 종목을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 뵐 때마다 40%대였다가 70%대였다가 이제는 92%의 수익률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는 100%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홈센터 홀딩스인데 제가 8월 24일 날 추천을 해드렸고요. 최고가가 2,735원이었습니다. 정말 다음에 만났을 때 100% 넘을 것 같은데요. 100%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이 종목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그때 한 40%인가 50%인가요? 네.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일단은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정책주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변동성이 터지면 500% 정도의 변동성이 터지기 때문에 일단 바닥에서 잡은 정책주들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가지고 제가 정책주 예시 종목으로 좀 보여드렸던 부분을 좀 이제 강조드리자면 이화공영이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책, 정책주였죠. 정책의 힘을 입어서 저점 대비 무려 3,800%. 근 4,000%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었고요. 정책주 이렇게 강하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특수건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도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정책을 등에 업고 이 종목도 단 1년 만에 무려 1,50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책주로 엮여가지고 시세에 나온 종목들은 일단 500%까지는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홈센터 홀딩스도 추천드렸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아그방 컴퍼니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저출산 관련된 정책을 등에 업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 10배 정도 상승했습니다. 1년 만에 상당히 크게 상승했죠. 자, 이 부분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부산산업이라는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북정책을 등에 업고 이 종목은 단 5개월 만에 저점 대비해서 800% 정도 상승했습니다. 자, 정책주 엄청 강하죠. 그리고 대아TI라는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대북정책을 등에 업고 나서 한 600% 정도 상승했단 말이죠. 자, 그래가지고 홈센터 홀딩스도 지금 저점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 상승했냐면 지금 한 이제 125% 정도 상승했습니다. 전 사실 목표를 500% 정도 보고 추천을 드렸는데 그래도 5분의 1 정도는 상승을 한 것 같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이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홈센터 홀딩스 말고도 지금 이 시장에 편입이 될 수 있는 정책주로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집중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박스권이 연출될 시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도 8, 9, 10, 11 연말까지 계속 박스권을 그렸었는데 이번 연도에도 제가 봤을 때 8, 9, 10, 11 이렇게 박스권을 좀 그릴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정치 테마주가 강세를 보인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홈센터 홀딩스 말고도 좀 바닥권에 위치한 그런 정책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이제 눈여겨보셔야 되고 그런 종목들, 이제 시세가 나오려고 하는 그런 정치 테마주 제가 오늘도 한 종목 방송사에서 공개할 거니까 방송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종목인지 확인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92%의 상승률을 달성한 홈센터 홀딩스까지 전략을 짚어봤습니다. 정책주의 힘이 정말 대단한데 정말 바닥에 있는 정책주 잡고는 싶은데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나도 꽉 차 있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의 상태를 점검해주는 종목 상담 시간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1577-8159번 무료 상담 번호고요.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종목명과 비중, 매수가 이 세 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잠시 후에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어서는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으로 돌아올 텐데요. 그 전에 AS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이틀 전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아이비 김용이 9%의 상승률을 달성을 하면서 오늘 이 황금별 시간에는 도대체 어떠한 종목을 말씀해 주실 건지 많은 분들께서 기대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암행어사 전문가님. 네. 네, 오늘은 또 어떤 황금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도 좀 이제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을 좀 준비했는데 바로 종목 얘기할까요? 네,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바로 네. 오늘은 서암기계공업이라는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서암기계공업이요? 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현재 80조 규모의 국가 철도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인 현대로템의 이 철도 기업 부분 있지 않습니까? 철도 기업 부분에 독점 납품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홍준표 후보와 관련된 이슈로서 좀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재료적인 부분 이런 두 가지 복합 모멘텀이 좀 작용하는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황금별을 잡아라 관련적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최근에 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뭐 6월달부터 해서 7월달 그리고 8월달 이렇게 거래량 없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다가 이번에 대량 거래량이 한번 터지면서 추세 전환에 그런 신호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저는 말씀해 드리겠고 이 정도 거래량에 이 정도 상승세면 능히 이 에너지 자체가 좀 장기적으로도 봐도 될 만한 그런 이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철도 사업 규모가 80조입니다. 근데 이 서암기계공업의 이 시가총액은 900억밖에 안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못해도 한 1,500억 정도는 시가총액 가져야 좀 정상적인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이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도 지금 현재 수렴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주목하셔야 되겠고 월봉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크게 상승한 부분 없이 지금 월봉 정배열을 그리면서 계속 우상향하려고 하는 그런 역망치형 캔들 또한 포착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자 그리고 주봉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거래량 없이 이렇게 갭을 만들면서 도지 음봉형 캔들을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장대 양봉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캔들 부분이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자 가격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최대한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좀 이제 진행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목표가는 9,000원 제시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짜리 이렇게 제시해드리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21선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동평균선 확산됐다가 수렴했다 다시 확산한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빠른 그런 상승세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대량 거래량이 실리면서 추세 전환의 시도가 포착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시가 이하로 분할 매수, 목표가는 9,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6,200원, 21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참고하신 다음에 눈여겨보시면서 종목 대응도 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황금별 종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답답한 4개 조의 해결책을 탐낸 별다방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기대리고 있었을 것 같은데 오늘의 종목 고민들 본격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문자를 통해서 상담을 접수받고 있습니다. 1577-8159번 지금도 보내주셔도 가능하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바로 문자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KPM테크이고요. 3,300원에 30%를 매수하셨습니다. 어제 하한가를 갔어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치료제로 엮이면서 좀 주목을 받았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좀 악재가 나온 것 같거든요. 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 승자님 상당히 좀 긍정적인 자리에서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계속 행보를 하더니 좀 단기 돌발 악재를 만났죠. 그래가지고 좀 하한가가 나오고 오늘 이제
관통형 캔들이 좀 이제 발생을 했는데, 일단 이미 악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한번 크게 하락을 했고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저점 자리를 좀 지키면 한 1,600원 자리를 만약에 지켜주면 제가 봤을 때는 2,100원까지는 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타깝지만 손절까지 짧게 잡으시고 일단 1,600원 일단 손절까지 잡으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지지하고 반등한다면 2,100원까지 한번 지켜보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절가 1,600원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반등이 나오면 2,100원으로 목표가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또 빠르게 두 번째 종목도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S맥 1,470원의 20% 비중을 담고 계신데요. 대응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해 주셨어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6거래일 만에 반등 신호가 나오면서 궁금하신 게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네, 전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네. S맥이라는 종목은 상당히 이슈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이슈로 움직이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코로나 이슈도 있고 항암제 이슈도 있고 뭐 다이노나 합병 이슈도 있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슈도 있고 상당히 많은데 네. 일단 최대한 좀 기술적으로 접근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이동평균선 자체가 역배열에서 지금 현재 정배열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렴 국면에 위치해 있거든요. 하지만 오늘자 거래량이 상당히 좀 이제 특이한 거래량이다. 역망천 캔들이 나왔죠. 수급이 좀 들어온 모습입니다. 근데 60일선 돌파를 못했다는 것이 아직도 매물에 대한 그런 리스크가 좀 존재한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지금 단기간에 양봉이 연속적으로 6개가 발생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인위적인 그런 상승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좀 이제 큰 손들이 좀 개입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하락 추세가 계속 길었어요. 일단 주가 관리를 안 한 그런 흐름이죠. 근데 이것 또한 인위적인 흐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떤 이슈로 엮여가지고 반등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쌍바닥 흐름이 나오고 저점을 들어올려주는 쌍바닥 흐름이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기다리실 수 있으면 1,500원까지는 한번 기다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굳이 손절가를 잡으면 일단은 최저점자리 일단 저점자리 1,100원자리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저 빠지더라도 어차피 거래량 없는 흐름이 지속이 되기 때문에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6거래 연속 이어지는 양봉에 대한 그런 이야기 좀 긍정적인 시그널로 분석을 해 주셨는데요. 목표가를요, 1,500원 좀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라라고 말씀해 주셨고, 손절가는 1,100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좀 여유롭게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1577-8159번으로 문자 상담 접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이번 문자 상담은 유니드 매수가가 14만 7천 원이고 비중은 50%라고 합니다. 선생님,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유니드 같은 경우에 비중이 좀 많이 있으세요. 네, 어떻게 좀 접근해야 될까요? 최근에 이제 이 탄소 포집과 관련된 이슈, 특히 이산기후와 관련된 네. 종목으로 좀 움직인 종목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유니드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이벤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 가능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 들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고점권이기 때문에 좀 이제 투자를 좀 하려고 그렇게 접근하신 것보다도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길게 안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어차피 기업의 내용은 좋지만 우리 시청자님의 성향 자체가 좀 이제 이런 고점권에서 50% 정도 당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빠르게 비중이 크기 때문에 털고 나오시는 것을 좀 추천드린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14만 7천 원짜리 좀 이제 본절권에서 좀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1선 이탈하면 일단 심리적으로 투매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 이탈 시 좀 이제 강력하게 좀 물량 축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21선 이탈 시 13만 원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가온미디어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9,750원이고요. 지금 78%의 비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오늘 종가가 14,950원. 지금 손실폭이 좀 크시거든요. 비중도 좀 많으시고요. 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최근에 이제 가온미디어가 메타버스 관련된 이슈로 좀 움직였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 시장 규모가 천조 규모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볼 만한 이슈가 아니다라고 좀 생각 들고, 일단은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장기적으로 접근하셨던 저는 강력하게 좀 추가 매수를 좀 하셔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해 드리고 싶고, 일단은 좀 이제 고점권에서 들어가셨다면 19,000원 자리이기 때문에 거의 뭐 최고점 자리에서 들어가서 추가 매수 자체도 조금 좀 길게 보셔가지고 이제 11,000원대 자리에서 하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 듭니다. 못해도 12,000원 자리에서는 좀 이제 해주셔야 되겠다라고 생각 드려요. 왜냐하면 최저점과 최고점 이 4등분선, 피부나치 4등분선으로 끄었을 때 파동의 절반과 그리고 네 번째 라인의 딱 절반 자리거든요. 근데 요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이 많이 나옵니다. 기간 조정도 항상 여기서 반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12,000원 자리에서 강력하게 한번 추매를 하셔가지고 다가오는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에 투자를 하셔라.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투자하는 마음으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되겠다라고 강력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추가 매수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추가 매수 적절하게 잘 하셔서 꼭 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이어갑니다. 이번에는요, 웅진 싱크빅 80%의 비중이고요. 매수가가 4,000원입니다. 완전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종가가 3,600원이에요. 지금 연일 좀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걱정이 더 깊으신 것 같습니다. 이게 비중이 좀 많이 실게 되면 좀 대응하기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단,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주로 좀 상승했던 종목이었거든요. 윤석열 관련주를 한번 엮여가지고 상승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빠져나오시는 것이 어떨까.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커요. 만약에 비중이 뭐 10%, 20%, 30%면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뭐 기술적 반등이 나올 때 빠져나오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비중이 80%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바로 반등이 나올 때 최대한 털고 나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이렇게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일단 이런 데서 잡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이렇게 저점권에서 잡으면 못해도 100%, 200% 먹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굳이 고점권에서 들어갈 필요가 없는 종목이었는데 상당히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최대한 본절권에서 탈출을 잘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 또 강조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에 매도 꼭 잘하고 나오시라고 전략을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이렇게 상담을 진행하다 보니까 무엇보다 매수 타점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금 좀 깨달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시세를 뿜을 수 있는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무료 방송 시간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무료 방송도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죠. 일단 대형 프로젝트를 준비하셔야 된대요. 우리 개인 투자분 들도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세 가지 말씀드렸죠. 1000% 대시세 나오는 종목들의 공통점 세 가지. 첫 번째, 글로벌 대기업과 협력을 맺어야 되고, 두 번째, 3000원 미만의 종목이어야 되고, 세 번째,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그런 종목이어야 된다라고 강조드렸죠. 그래가지고 그 예시 종목으로 인터플렉스 6,800% 움직였고요. KMW 2,500% 움직였고요. 국일제지 2,000%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BH 1,500% 움직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주로 제가 어떤 종목을 강조를 드릴 것이냐. 일단 지금 글로벌 대기업의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두 번째로는 5G 시장 겨냥하고 있는 단돈 2,000원대 종목이다. 이 부분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150억 적자에서 500억 흑자가 예상되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종목 제가 이 방송 끝나고 바로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할 겁니다. 핸드폰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우리 시청자님들 참고하시고요.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앵커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하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1시 20분부터 진행되는 무료 공개 방송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탁 네 글자를 검색하시면요. 홈페이지로 입장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스크롤 쭉 내리시면 아메고사 전문가님 사진 아래 노란색 바가 보이시는데요. 클릭하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유익한 정보를요. 방송 시간 중에 말씀드리지 못했던 정보들 쏙쏙 풀어내실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아메고사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알찬 시간으로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주말은요 푹 쉬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저녁 10시에 생방송으로 다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